당신이 힘들 때 과연 누가 도와줄까요? 바로 보험 담당자입니다.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일 연휴 푹 쉬셨어요. 저 보호망도 이틀 쉬고 토요일날 일했는데요. 토요일날 이제 평일처럼 계속 일하진 않았고요. 한 뭐 대여섯 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과 함께 같이 보냈답니다. 지금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오고 지금 날씨가 꾸질꾸질하네요. 예,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비 온다고 또 안전운전하세요.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또 시작되었는데 4일 쉬고 또 월요일병이죠. 월요병. 그래서 또 이렇게 몸이 축 늘어지고 또 일하기 싫으실 텐데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4일 동안 이제 전이랑 찌짐이랑 좀 많이 먹어가지고요. 좀 살이 쪄 보이죠. 네. 근데 저 실제로 보면 얼굴 살만 있지 몸은 그렇게 살찌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안 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아, 쪘는데 강하게 부인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쪄 보이진 않는데 뭐 예, 유튜브 상으로는 이렇게 좀 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한번 보면 그렇게 하여튼 뭐 나름대로는 뭐 뚱뚱하지 않으니까 좀 예. 뚱뚱하면 빨리 다이어트 해야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보험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담당 플래너 또한 보험은 가입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솔직히 뭐 다이렉트든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솔직히 보험료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보험료 차이 그게 많은 차이 안 나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다이렉트 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저렴했지만 지금 현재는 대면 채널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모든 채널이 보험료가 거의 비슷화됐어요. 거의 표준화됐다는 거죠. 다이렉트가 만약에 쌌다 할지라도 저렴하다 할지라도 보험료가 뭐 몇십 원, 1-2천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그 1-2천원 때문에 서로 뭐 비교하고 저렴한데 꼼꼼히 비교하고 물론 그 몇천원이 뭐 5년나 10년나 20년나 30년나 계산하면 몇백만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저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어떤 분이 연락 주냐면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가입을 보험설계사 통해서 했는데 보험설계사가 그만뒀대요. 아니면 딴 데로 이직했대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어도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뭐 5일 동안 입원했는데 뭐 입원비 일당은 솔직히 5일 곱하면 되니까 근데 수술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질병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솔직히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잖아요. 지금 보험회사 구조가 그렇게 돼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보험료는 따박따박 이체가 되면서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모르고 못 받는 보험금이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고객이 내가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청구해서 알아서 따박따박 주면 좋아. 근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보험회사가 아 이거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까 서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서류 보고 아 당신은 이것만 받아. 근데 이거는 왜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나 아니면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지급 안 해주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다 일일이 고객이 알아서 그거를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솔직히 약간 이만하고 성경책처럼 깨알 같은 글씨고 다 못 챙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중간에 가입시켰던 보험 설계사, 보험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험 설계사가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저도 제가 뭐 15년 전에 미래스에 다녔을 때 100명이서 일했으면 1년 후에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정착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2년, 3년, 4년 지나면 점점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설계사 수당, 설계사 급여 짭짤해요. 그런데 일단은 저처럼 어떤 시장이 있던가 무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지인들 통해서 내가 한 달치 보험료 내줄게, 두 달치 보험료 내줄게, 이거 가입해. 근데 그러다 보면 소개가 나와야 되는데 소개가 안 나오면 아 나는 보험과 안 맞나 보다.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들이 만날 고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만날 고객이 있고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죠. 누가 터치도 안 해. 그리고 소득도 정말 높아. 그리고 만날 고객도 많어.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시간을 쪼개서 영업하고 토요일날 뭐 비 온다. 아이 오늘 귀찮아 안 나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이 업종만 하면 돼요. 한 달 목표를 정해서요. 그런데 대부분 만날 고객이 없고 가만 고객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뭐 딴 데로 잠깐 넘어갔는데 일단은 주된 목적은 뭐냐면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 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보험료 차이가 좀 더 날지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뭐 보험금을 못 받았을 적에 그리고 보험회사와 상대로 어떤 분쟁이나 어떤 수습이나 뭐 실비나 아니면 진단금을 받아야 되는데 부지급 이제 못 받을 적에 내가 의뢰 입장에서 뭐 갑의 횡포를 그냥 고스란히 당했을 적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버팀목이 되는 정말 지긋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도 아, 이 설계사가 오래 일할지 아니면은 뭐 1, 2년 일할지 그 이 설계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솔직히 검증되는 설계사인지 아니면 검증되지 않는 설계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나중에 그 어떤 뭐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정작 보험금 청구했는데 뚜뚜뚜뚜 전화 안 받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뭐 회사 그만두고 딴 데로 넘어갔던가 연락이 대부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설계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들었다시피 최근에 6개월 이내에 비대면 쪽이죠.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 쪽으로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어요. 왜? 일단은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쪽으로 영업을 꺼려 하잖아요. 만나기도 꺼려 하니까 거의 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쪽으로 저처럼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본부장이고 15년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딱 봤을 때 아, 저분 정말 신입인데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물론 저분 정말 열심히 하고 저도 다른 보험 유튜버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거 엄지척 많이 누른답니다. 근데 누르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아, 이분이 과연 유튜브에 지긋하게 뭐 1, 2년, 2, 3년 그 영상을 몇백 개씩 올릴 수 있을까? 이분이 영상 내용은 참 좋은데 참신한데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분은 아 정말 아닌데 이분한테 물론 제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모두 다 저처럼 전문가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 잘하고 설명 잘하면 아 저분 신뢰 있다. 근데 그렇게 가입하고 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신입이었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계약이 담당 설계사가 딴 분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경된 담당 설계사 절대 가입시켰던 보험 설계사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로 정말 책임감 있게 보험 청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뭐 몇십 원, 몇천 원 그런 거 비교해서 저렴한 곳 가입한 곳도 좋지만 단지 그것보다 아, 저분은 정말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15년, 20년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아, 직책이 뭐 지점장, 본부장이니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참 영상에 이제 뭐 보험 영업 쪽으로 뭐 DB손해보험 수수비 뭐 KB보 15% 할인 그런 거는 신입사원들도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다 할 줄 알아요. 그것보다 보상 쪽으로 그리고 그분이 몇 년 일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력과 그리고 자기만의 소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직책과 그 참신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한테도 뭐 이제 고학 이야기죠. 담당 설계사가 없던가 보상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 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한지 그리고 이제 담당 설계사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계약을 제가 담당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무보수로요 솔직하게. 근데 일단은 제가 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제 고객도 거의 지금 6,000명 이상 되는데 그런 분들 솔직히 관리하기도 탈탈하거든요. 물론 저희 실장들이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저한테 솔직히 가입했던 이제 계약 외에는 솔직히 제가 뭐 책임감 있게 너무 진짜 100% 다 관리를 해드리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저한테 보험 계약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뭐 구걸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료 뭐 비교 그런 것도 좋지만 참신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에게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험은 무조건 가입보다는 보상 관리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수습이나 입원비나 뭐 진단금이나 처음에 가입할 때만 꼼꼼히 보죠. 나중에 병원비 청구할 때 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하지 아 내가
뭐 약 예전처럼 꼼꼼히 수습이나 진단금이나 꼼꼼히 보험료처럼 비교하면서 몇 개 회사 비교하면서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뭐 사무 업무 보면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변호사를 왜 둬요? 예, 그리고 보수를 둔 이유는 우리가 법적을 모르잖아요. 내가 법적을 알면은 혼자 고소장 제출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법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임료를 비싸게 냈다 할지라도 그쪽을 법적을 신경 안 쓰라고 변호사를 유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험 설계사도 어떤 설계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보험회사한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호망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지금 보상 쪽으로 최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신계약보다 보상관리 그리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도 자녀 3명 키우고요. 저 15년 됐고 저도 본부장이에요. 어떤 분들이 본부장이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저희 보험 쪽은 좋은 게 뭐냐면요. 본인이 정말 자진 퇴사하기 전까지는 백발 진짜 노인 될 때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장점이에요. 저희는 명퇴나 뭐 따로 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가 늙어 더까지 계속 일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자, 오늘은 일단 회사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아 저는 가입했는데 이거 리모델링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 담당자가 없어요 설계사가 없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아 그때 당시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가입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그런 한풀이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요. 충분히 제가 고객 입장에서 계약자 입장에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책임감 있는 설계사를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아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 했는데요. 저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